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첫풀 운행했고요. 현재 시간은 17시 10분 되갑니다. 여기는 수서 개포동입니다. 시간이 딱 퇴근 시간이어서 이제 17시가 됐으니까 이제 차들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원래 지하철 타고 분당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수서역 쪽으로 이동해서 콜이 없으면은 탄천으로 예, 라이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탄천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 여기는 또 처음 가보네요. 네, 여기 탄천 그 모란역하고 야탑역 중간에 여기 시흥동에서 나오는 코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했나? 예. 여기 공원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자전거 보고 음악 들으면서 네. 대기를 했는데 지금 예, 고등동에서 그 예, 모연읍 가는 거, 용인 가는 거 잡았습니다. 용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분. 여기는 용인 외대 앞에, 용인 외대 사거리에서 조금 들어오는데 일산리입니다. 네, 일산리 신한 아파트고요. 금방 왔습니다. 한 30분 걸렸나? 네. 저는 여기서 용인 외대 사거리로 가서 다음 골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용인 외대 앞에도 아파트 단지가, 와,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네요. 야, 여기서 양벌리까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광주 시내까지죠. 이쪽으로 쭉 가면은 광주 시내까지 자전거 도로가 그냥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양벌 사거리 쪽에서 뭐 추자리나 네, 뭐 고산리에서 나오는 코를 잡아도 되고요. 또 가다가 여기 매산 사거리 뭐 매산리 쪽에서 또 거기서 코리 네, 뜬금포가 뜨거든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좀 대기해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먹고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6분. 여기는 용인 처인구 고림동입니다. 네, 여기 고림초등학교 뒤에고요. 금방 왔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용인 시내로 가느냐, 아니면 둔전리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 주봉리 쪽으로 양지리, 용인 양지RC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주봉리, 예. 도로는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또 뜬금포가 주봉리에서 잘 뜨잖아요. 그래서 좀 주봉리로 갈까 아니면 용인 시내로 갈까 좀 생각 중인데요. 코 상황 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강남 가는 걸 잡았는데요. 저는 이거 아시아나 CC에서 나온 건데 그 이게 단체 콜이어가지고 그 기사님들 픽업 차량이 온다네요. 그래서 그거 타고 빨리 오라고. 저는 전동일 타고 가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를 데리러 픽업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저기 오면은 바로 차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야 어떻게 죽이는지. 네, 현재 시간 10시 39분. 여기는 종로 구암동입니다. 네. 강남 기준이라 해가지고 85,000원 강남 기준이어가지고 코를 잡고 왔는데 강남이 아니고요.
아, 그 가격이 아마 강남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암동 가는 손님하고 왔고, 저는 여기는 유원 빌라입니다. 네,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자하문 터널, 자하문 터널이거든요. 터널 지나가면 바로 종로니까.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현재 시간 12시 1분. 여기는 동탄 오산동입니다. 네, 오산동 동탄역 포스코 더샵 아파트 앞이고요. 송파 석촌동을 경유했는데 8,000원이 증가했네요. 네, 8,000원. 76,000원인데 84,000원에 종료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남강장 쪽으로 동탄역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이 끊길 시간이어서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20분. 여기는 판교라래가 잡았는데, 와, 로지가 판교라래가 잡았는데, 운중동입니다. 네, 여기는 산업마을 14단지고요. 아, 여기가 대장동에서 터널 지나오면 바로 있는 서분당 IC 바로 앞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판교역 쪽으로 가면서, 네, 콜이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웬일로 로지 기사님이 한 100분 계신데, 동탄에. 예. 100분 계신데 저한테 자동배차를 주네요. 아주 그냥 좋았습니다. 네. 여기 용소 타면 바로 오니까요. 바로 그냥 동탄에서 용소 타면 바로 서분당 IC. 와, 시간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판교 가면은 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얼른 판교역으로 가서, 네, 조금 존버 해보고, 없으면은 아까, 예, 탄천으로, 수서에서 탄천으로 라이딩 했듯이 라이딩을 해서, 예, 송파 강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계획이 탁탁 세워지네요. 네. 와, 이거 판교동에 트로카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요, 콜도 없고 해서, 여기 하이파킹 건물 4층에 있다네요. 판교 지나가는데 남양주 가는 게 콜이 뜨네요. 하하, 참. 이거를 반납하고 휠 빼고 다시 가면은, 참, 그렇죠. 네, 신호 잠깐 대기 중이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아시아나 CC에서 강남 가는 걸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종로로 바뀌었는데, 이게 법인콜이라는데 그 담당자한테 문자를 종로로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참 뒤에 가격을 업해줬는데 5,000원 업해줬습니다. 5,000원. 참나. 아니, 강남에서 어떻게 종로를 5,000원을 업해주지? 어쨌든 그 또 제가 픽업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기사님들 일행분께서 태워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냥,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앞에가 이제 분당수서 입구고요. 분당수서 타고 동부간선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22분. 여기는 노원역입니다. 네, 금방 왔네요. 네, 전 여기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가 넘은 노원역. 예. 기사님들은 좀 안 보이시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근데 점점 모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기 택시들이 KT 앞에 이렇게 줄을 좀 많이 서 있을 시간인데, 택시가 서 있는 택시가 몇 대 안 되네요. 돌아다니는 택시도 많은 거 보니까 오늘 손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택시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손님이 없으면 서 있죠. 네. 오늘은 어떻게, 용인
용인을 가서 고림동, 고림동을 가서 양지로 넘어가려다가 좋은 콜이 떠가 잡았는데 또 법인 기사님들이 또 픽업도 해줘가지고 잘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재수가 좋았고요. 법인 기사님들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용인 양지리 양지 IC 그래서 콜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거기가 제일 핫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용인 양지 아시아 CC에서 양지 IC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좋은 콜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어플을 안 끄고 운행을 했는데 좋은 콜이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기사님들도 많으신데 콜도 많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모임도 좀 많아질 것 같고 콜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연휴로 인해가지고 진짜 콜이 많이 없고 했는데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인데 기사님들은 예전에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 대리운전 초기 때도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제 초보 때는 엄청 짜증났거든요. 기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콜을 잘 못 잡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대기할지도 잘 모르고 웬만한 데 가보면 항상 기사님들이 바글바글 하시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기사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기사님들이 100분이 계시든 1000분이 계시든 제가 탈 콜은 하나예요. 그 중에 여러 콜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제가 타고 싶은 거는 제가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욕심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 딸도 대학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고 있고 또 생활비도 벌고 있고 비록 힘들 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본인한테 긍정적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뭐 그 영상 분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